쓰나미가 부산을 덮치기 직전에 부산을 출항한 현대상선 소속 자이오는 현재 남중국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이오는 한국 부산에서 출발하여 영국의 제2의 무역항인 리버풀항으로 향하는 배였죠. 총 21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국인 9명, 미얀마인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석유종합과학의 디이소프로필함인과 기타 여러 기업들의 상품들이 실어져 있었습니다. 쓰나미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했지만 간신히 살아남은 배였죠. 운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이 배는 수에즈 운하를 거쳐 약 40일을 더 가 영국의 리버풀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대지진 복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원 덕분에 냉랭해진 한일 관계는 점차 풀려지고 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 일본의 한국 경제 제재는 10월 31일부로 해제가 되었고, 대한민국도 이에 대응하여 한일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과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중단하였습니다. 다시 한일 관계가 경제 제재 이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양국이 합의한 셈이었죠. 부정적으로만 느껴졌던 천재지변이 외교로는 긍정적인 해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청해 부대입니다. 이번에 파견된 함선은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으로 강감찬함입니다. 강감찬함은 배수량 4,500톤에 149.5m의 길이, 최대 속력 55.56km, 대함미사일과 청상어뢰 127mm 함포, 그리고 슈퍼림스 2대를 부여하고 있었죠. 상당히 강력한 함선입니다. 물론 AK-47이나 RPG-7으로 무장한 해적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함선이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휴전, 즉 전쟁 중인 나라라 해군의 전력 공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죠. 근데도 이런 강력한 군함을 보낸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해상 무역을 통해 의존한다고 해도 무방하죠. 통해부대를 최초로 보낸 2009년 이전에는 해상무역로 보호에 무관심했습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라는 특수적 상황이 있었긴 했지만 국가경제의 전반이 달려있는 해상무역로 보호에 안일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로 청해부대를 보내어 대한민국의 주 해상무역로인 아덴만을 지키게끔 한 것입니다. CIA는 한 가지 보고서를 트럼프에게 올립니다. 소말리아에서 알샤바브라는 조직이 소말리아 남부의 대다수 지역을 점령하였다. 그 새가 점점 커질 것이다 라는 보고서였습니다. 알샤바브는 소말리아와 케냐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무장단체입니다. 소말리아군과 대등한 전투를 벌일 정도로 군사력이 강한 테러단체인데 현재 소말리아 남부를 거의 점령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2019년 1월 15일에 벌인 케냐 나이로비의 호텔 테러 사건도 알샤바브가 테러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알샤바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총격전이 발생합니다. 영국 경찰과 한 테러리스트 간의 총격전이었죠. 야심한 밤에 이루어진 총격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상자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영국의 무역회사 중 하나인 원디스크라는 무역회사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요 문서를 강탈당했죠. 영국 정보청 보안부인 MI5는 이를 조사를 하지만 왜 원디스크의 주요 문서를 강탈했는지 이유를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원한을 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MI5 내부에서는 분명 큰 배후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조심스럽게 내놓습니다. 아덴만 해상에서 소말리아 해안경비대라고 밝힌 한 보트가 자이오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들은 배를 멈출 것을 경고하였죠. 하지만 자이오가 있는 위치는 소말리아 영해가 아닌 공해상이었고, 자이오 선원들은 이들이 해적임을 직감합니다. 해적임을 직감한 선원들은 구조용 폭죽을 터뜨려 이들이 오지 못하게끔 합니다. 또 물대포도 쏘고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이 너무 크고 느리기 때문에 보트에 금방 따라잡혔습니다. 선원들은 조타시까지 향하는 문을 차례대로 걸어 잠그고 해적들이 선내로 진입할 경우 최대한 지연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죠. 강감찬함의 통지실입니다. 이 통지실에 한 가지 좌표가 날라옵니다. 북위 12도 20분 20.9초, 동경 47도 43분 07.2초. 아덴만 공해상에서 발생한 이 좌표 하나는 어수선하던 강간찬한 통지실을 수경케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한 배에서 연락이 옵니다. 해적이 지금 선내에 올라왔다. 도움을 요청한다라고요. 이 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청해부대를 이용하여 인질들을 구출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문재인 행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상선들은 해적들에게 줄곧 납치를 당해왔습니다. 군사적인 움직임이 아닌 협상을 통해서 인질들을 구출시키다 보니까 해적들의 영순이 타겟이 된 것입니다. 한국의 상선을 납치하면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도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인명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상을 통하여 인질들을 구출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큰 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청해부대를 통하여 과감하게 해적들을 소탕하고 대한민국의 위신도 올리자는 말을 꺼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말을 듣고 청해부대를 보내어 인질들을 구출하게끔 합니다. 언론에게는 모두 엠바고를 요청하였죠.
이에 다이오 선원들은 선박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해적들이 오기 전에 엔진 오일에 물을 탔습니다. 선박의 정상 운행이 어려워졌죠. 엔진 오일에 물이 들어갈 경우 선박이 자주 멈추거나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해적들이 선박을 강탈할 경우 해적 자신들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인 석해양 선장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선원들을 선미에 위치한 로프 저장 창고를 대피하라고 지시합니다. 자신이 희생을 한 것이죠. 선원들이 로프 저장 창고에 도착한 것을 보고받자마자 해적들이 조타시를 들이닥쳤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해적들이었죠. 이들은 석해양 선장을 위협하면서 다른 선원들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매우 유창한 영어로 말이죠. 청해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즉시 인질 구출 작전에 돌입합니다. 우선 해당 해역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혹여나 선원들이 소말리아에 납치될 수 있으니 말이죠. 이 해적들은 제일 먼저 구명정부터 찾았습니다. 구명정이란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여 선박을 버리고 탈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일종의 비상장치인데 구명정 내부에는 신호장치와 의약품, 비상식량 등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구명정은 승선한 상태에서 탈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탈출 이후에도 침수력 없어서 외부로부터 보호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엔진이 달려있어서 이동이 가능하죠. 근데 이 해적들은 구명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꽤 찾기 쉬운 위치에 있었는지라 구명정을 찾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해양 선장을 이 구명정에 태우고 해적들은 컨테이너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류뭉텅이와 화기주의라고 적힌 드럼통을 구명정 안에 넣었습니다. 그 사이 로프저장 창고에 숨어있었던 선원들이 해적들에 의해 발각됩니다. 이 선원들은 로프저장 창고에서 끌려나와 조타실에 포박되었죠. 그리고 선원들은 쾌양 선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쾌양 선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었던 이탈리아 사지라티오함은 이 보고를 받고 자유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미 해군의 P-3C 대잠초계기도 근처로 출동하여 자유호를 감시하였죠. 청해부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해적들을 감시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대한민국의 우방국들이었죠. 청해부대가 도착하였습니다. 청해부대는 링스 헬기를 통하여 위협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함은 위협 함포 사격을 전개했죠. 제일 먼저 해적들이 몇 명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모두 AK-47로 무장한 해적들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강감찬함과 하천본부, 국방부의 작전 수행 화면이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하에 전이 실시가 됩니다. 강감찬함은 소나타 ECM을 통하여 자유호의 레이더와 무전기를 먹통으로 만들었고 한국어 경고방송을 통하여 자유호 선원들이 작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죠. K-6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링스헬기가 떠올라 자유호로 향하였고 저격수들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고속탄정 3척에 나눠 탑승한 18명의 UDTC 작전팀은 자유호의 합리 우연에 접현하였고 사다리를 통해 승선을 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닥칠지 모른 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작전 수행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죠. 실전 경험도 풍부하고 이와 비슷한 사례도 겪은 UDTC 작전팀이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됐죠. 만에 하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보다도 훨씬 신중 또 신중을 가합니다. 고속탄정 세척에 나눠 탑승한 UDTC의 작전팀은 드디어 자유호 선내를 진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 공격이 들립니다. 해적들이 UDTC의 작전팀에게 기습 공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침착하게 하나 둘 해적들을 소탕해 나왔죠. 이미 강간찬함에서 소나타 ECM을 통하여 레이더와 무전기를 먹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적들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링스헬기를 통하여 안테나와 레이더의 사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괴했죠. 같은 시간 강간찬함에 배치되었던 저격수들이 선교에 계속해서 사격을 가했습니다. 자유호에 있는 UDTC 작전팀들이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었죠. MI5는 잃어버린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원디스크와 교역하는 회사, 그리고 리버풀항 입항하는 배들의 목록들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문서 안에 최근에 해적들에게 피랍을 당한 현대상선 소속의 자유호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즉 이번 사건이 큰 테러단체가 벌인 계획적인 테러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다시 돌려 말해 현재 아덴만에서 피랍당한 자유호가 단순 해적들이 아닌 대규모 테러단체의 소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을 즉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 알립니다. 그리고 공조를 요청하죠. 국가정보원입니다. MI5로부터 받은 첩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국가정보원을 당황시켰습니다. 우선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정보원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도 없었죠. 그렇기에 청와대에 연락을 합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었죠. 계속해서 카이샷을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정보원이 MI5로부터 받은 첩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구출작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보고는 뒤로 물려둡니다.
국가정보원이 MI5에서 첩보를 받은 동안 구출작전이 진행되어 이미 성계를 완전히 장악하였고 격렬한 총격전 끝에 4명을 사살하고 2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해적 6명 전부가 UTT실 작전팀에게 제압이 된 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아무런 부상을 입지 않았죠. 이들 21명은 즉시 구출되어 강간차남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대체로 양호하였죠. 그때 총소리가 들립니다. 자유호에서 난 소리였죠. 항복을 한 해적 2명이 갑작스럽게 권총을 꺼내들면서 UTT실 작전팀에게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UTT실 작전팀 요원 한 명이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해적 2명은 즉각 사살되었습니다. 항복한 인질범들이 기습적으로 대테러리스트 팀에 공격하는 것은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UTT실 작전팀이 방심을 하는 바람에 피해 없이 끝낼 인질 구출 작전이 피해가 있는 인질 구출 작전으로 바뀌어버렸죠. 부상을 당한 작전팀 요원 한 명은 강감차남으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팔쪽을 맞아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었지만 이는 분명 큰 오점이었습니다. 인질구출 작전이 성공하자 청해부대는 자유호를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해적들이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이 짓을 벌였는지 말이죠. 모든 해적들이 사살된지라 그 원인을 찾기는 힘들었으나 청해부대 내부에서는 소말리아 해적들이 돈을 목표로 자유호에 접근한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을 안전하게 숨긴 석회항 선장이 없어졌고 심지어 배 안에도 없었죠.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청해부대는 석회항 선장이 해적들의 죽임을 당하고 바다에 버려졌을 가능성도 수사했습니다. 그래서 CCTV도 확인해보았죠. 그러자 그 CCTV 내부에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석회항 선장을 구명정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어디론가 납치된 모습이 그대로 찍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드럼통도 넣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서야 석회항 선장이 어디론가 납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해부대는 이 정체불명의 드럼통과 석회항 선장의 소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엠바고는 원래 오늘 풀려질 예정이었으나 석회항 선장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청와대가 엠바고를 연장합니다. 국가정보원이 해외 정보기관들과 공조하여 석회항 선장이 어디로 갔는지 찾기 시작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가진 정보 자산을 총동원하여 석회항 선장을 찾는 데 주력합니다. 구명정 내부에서 신호장치가 있었는데 이 신호장치가 소말리아 근해인 보사소라는 도시 근처 해안에 끊겨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안으로 들어간 것이 확실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말리아에 있는 국가정보원의 자산이 전무했던 것이었습니다. 북한에만 집중되어 있던 대한민국 정보기관 특성상 다른 나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었죠. 다른 나라의 도움이 불가피했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정보본부에서 한 가지 요청사항을 받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온 요청사항이었죠. 이번 사건을 공조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일본은 수준급의 정찰위성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찰위성인 아리랑 위성보다도 좋은 위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를 관리하는 정보부서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즉 지소미아가 폐기가 되지 않았기에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위성을 이용하여 이 석회항 선장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마침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어서 일본은 선뜻 대한민국의 요청사항을 받아줍니다. 한일 간 공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청해부대로부터 받은 해적들의 신원을 파악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소말리아의 테러단체인 알샤바브의 조직원들이었죠. 그리고 이 뜻은 계획적인 범죄이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몸값이 목표가 아니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자유를 공격한 걸 수도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시기에 현대상선 소속 자유호가 리버풀항에 입항을 했어야 했지만 현재 자유호는 청해부대에 인수되어 오만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현대상선 직원은 무역품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했죠. 덕유 종합과학의 디이소프로필라민이 강탈당했던 것이었습니다. 디이소프로필라민은 생화학무기인 VX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재료가 없어진 것이었죠. 국가정보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선장의 소재 파악도 아직이고 심지어 생화학무기의 재료인 디이소프로필라민도 없어진 것이었죠. 거기다가 이 배우가 알샤바브인 것까지 확인이 되자 국가정보원은 예비인력까지 총동원하여 이 사태를 막으려고 합니다. 분명 알샤바브가 생화학무기의 재료를 통하여 생화학무기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는 테러에 이용될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으로부터 석회항 선장의 소재를 확인했다는 정보를 받습니다. 석회항 선장은 보사소로부터 671km 떨어진 갈카요라는 도시의 외곽 지역에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내륙에 있던 도시였죠. 소말리아는 내전 이후 많은 정치 조직과 군벌들이 난립하면서 정부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내륙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 구출한다 한들 큰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었죠. 계속해서 이동하던 알샤바브 조직원들은 마침내 어느 한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곳은 소말리아 내륙 지역에 위치한 갈카요라는 지방이었죠. 에티오피아와도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알샤바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지역이었죠. 석회항 선장은 눈이 가려진 채 어디론가 다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석회항 선장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인질도 갇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나라가 협조하기 시작합니다. 원디스크 테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영국 MI5, 한국에게 공조 요청을 받은 일본의 내각정보조사실, 알샤바브의 정보를 얻기 위한 미국의 CIA까지 각자 다른 이유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죠. 그리고 마침내 석회양 선장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어느 한 민가 지하실에 갇혀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 민가에는 석회양 선장뿐만 아니라 미국인과 이탈리아인 각각 4명이 인질로 갇혀있다는 정보도 파악하게 됩니다. 4개국이 협력을 한 덕분에 알 수 있었던 정보였죠. 석회양 선장의 소재가 파악이 되자 청와대 내부에서는 또 불협화음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특수부대를 보내 구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나뉘었죠. 하지만 이 토론은 금세 열이 식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도와준다는 소식이 청와대로 들려왔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707 특임대를 보내 구출하자는 의견에 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기회삼아 지지율도 올리고 총선도 이기고자 했습니다. 결국 특수부대 파견이 결정되었고 본격적인 구출작전 준비가 시작이 됩니다. 또 이 구출작전은 대한민국 최고라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의 707 특임대가 파견됩니다. 국가정보부는 CIA와 MI5 등의 정보를 받아 석회양 선장의 소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707 특임대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죠. 언론에는 안 알려져 있었지만 707 특임대는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정확한 임무와 조직, 규모, 훈련 내용, 대원들의 개개인의 신상까지 2급 군사기밀에 해당됩니다. 1980년대까지는 707 특임대의 존재 자체도 몰랐죠. 707 특임대는 언론에 안 알려진 실전 경험 덕분에 풍부한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도 대한민국 최고급이어서 미국의 델타포스와 네이비실보다도 훌륭하다는 평도 있기도 합니다. 707 특임대는 청해부대의 도움을 받아 은밀하게 오만으로 향합니다. 일주일간 인질구출 훈련을 받은 20명의 707 특임대 대원은 오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만은 친서방 국가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2019년에 미국이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오만 남부지역 2개 항구의 항공모함 등의 접근권을 허락받아 좀 더 수월하게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고 소말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미국은 한국의 군사작전 행동에 달갑지만 않았습니다. 만약 실패를 할 경우 소말리아에 갇혀있는 미국인의 인질의 생사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707 특임대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은 인질 구출작전에 대한 공조를 요청하지만 한국은 의사소통을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긴밀하게 회담이 이어졌지만 707 특임대만 인질 구출작전을 할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소말리아까지 가는 운송수단은 미군이 지원해주기로 했죠. 한편 JTBC에서 이와 같은 인질 구출 작전이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군 소식통에 의해 정보를 받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엠바고가 협의된 내용이 아니어서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질 구출 작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죠.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를 하면서 모든 시선이 이곳에 몰려버렸으니까요. 청와대가 인질구출작전에 대한 답변을 아끼면서 구출작전 숨기기에 급급해야 합니다. 인질구출작전에 집중을 해야 하고 만약 실패를 할 경우 빨리 묻히게 만들려고 했었죠. 총선까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을까요? 이 구출작전의 결과 여부로 총선에서 여당이 이길지 질지 결정될 정도였으니까요. 오만에서 미군의 UH-71 라쿠타 2대에 나눠 탑승한 707 특임대가 소말리아 연안에서 출발해 갈카요 지방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UH-70 라쿠타는 매우 빠른 경헬기로 소음이 적게 나는 헬기였습니다. 보급이나 부상자 후송 등을 주 임무로 하는 헬기인데 은밀함이 가장 중요한 이 작전에 제일 적합한 헬기였죠. 현재 동아프리카 해역에서 활동 중인 미국 제5함대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에서 UH-70 라쿠타 헬기 2대가 알카요를 향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석회양 선장과 그 외 인질 8명을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출발한 UH-70 라쿠타 헬기는 저공비행으로 소말리아 영내로 진입, 석회양 선장이 갇혀있는 저택 500m 근처에서 은밀하게 착륙하고 저택 내 저항 세력을 무력화시킨 뒤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시키는 것을 작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밤에 이루어져야 했었죠. 그래서 신속 정확하게 써야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출이 실패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유호 인질 구출 작전 때처럼 칼샷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죠.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져 있는 만큼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압박감이 실로 엄청났죠. 칼샷을 계속 지켜보던 문재인 대통령, 그때 미 제5함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작전 실패라고 말입니다. 소말리아 서부 지역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조기후 지역이죠. 근데 건조기후 지역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밤이 되면 낮 동안 뜨거워졌던 공기가 대류 현상으로 인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먼지와 모래도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람과 만나면 모래폭풍이 되죠. 모래폭풍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 수백 킬로미터의 모래로 뒤덮습니다. 그리고 수시간에서 수개월 동안 이어지죠. 그리고 이 모래폭풍은 인질 구출작전의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모래폭풍은 헬기에 매우 치명적인데요. 먼지와 모래가 전자장비를 오작동시키게 할 수도 있고 날개에 부딪혀 헬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때 모래폭풍이 불어 미군의 헬기 두 대를 추락시킨 적이 있었고 바그다드의 함락이 며칠 미루어진 역사가 있었죠. UH-70의 라코타 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최신식 미국의 수송 헬기여도 자연 앞에서는 힘을 못 썼죠. 제5함대는 모래폭풍이 불어닥치자 대원들의 안전과 헬기를 지키기 위해 즉시 UH-70의 라코타 헬기를 우회하였습니다. 2주간 준비했던 인질구체 작전이 물거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청와대도 이 소식을 듣고 실망감을 내뱉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공이 될 수 있었던 순간에 모래폭풍 하나로 모든 것이 실패했으니 말이죠. 거기다 이 모래폭풍은 수개월 동안 진행될 모래폭풍임을 확인합니다. 모래폭풍으로 인공위성을 통한 감시도 불가능해졌고 헬기를 통한 구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육로를 통하여 구출을 해야 했고 인질들과 디이소프라피라민의 소재로 재파악을 해야 했죠. 모든 것을 다시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 영국과 미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습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당사국들이었죠. 영국의 MI6와 미국의 CIA가 실시간으로 디이소프라피라민과 인질들의 소재를 파악 중이었습니다. CIA가 알샤바브의 통신수단을 감청한 데 성공했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게도 나누어준 것이었습니다. 또 MI6는 에티오피아의 국경 없는 의사회로 파견된 정보원, 즉 휴민트를 이용하여 인질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질 구출만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는 청와대로 미국 델타포스와의 협업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인질 구출작전과 디이소프라피라민 제거를 동시에 하기에는 파견되는 707특임대의 병력이 너무나도 작았기 때문이었죠. 다시 말해 미국과 영국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수전사령부의 계속되는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다시 요청을 하죠. 델타포스와 같이 이번 인질 구출작전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이 대테러 임무에 실전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미국도 이에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오만으로 돌아온 707 특임대 대원들은 다시 훈련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는 헬기 강습이 아닌 육로였죠. 전술 차량을 타고 들어가 이들을 구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그와 동시에 에티오피아와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말리아 해안에서 상륙해 소말리아 내륙에 있는 도시인 갈카요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군 수뇌부의 결정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갈카요와 가장 가까운 외국인 에티오피아에서 안전하게 준비를 끝낸 후 소말리아 영내로 들어가 인질들을 구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에 에티오피아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데 에티오피아 내에서 군사 작전을 해야 하므로 빠르게 회담이 결론이 났어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대한민국이 제안한 총 22가지의 주요 사업들을 전부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유적지 보존 복원 사업, 농촌 공동체 개발 사업, 수자원 개발 기술 이전 제안, 아디스아바바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 비축살 원조, 병원 건립 및 지원 등 에티오피아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제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는 계속해서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샤바브가 소말리아를 넘어 에티오피아에까지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행동이었죠. 그렇게 회담은 끝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알샤바브의 수장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알샤바브가 점점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알샤바브 수장을 공습을 통해 제거하려고 했었죠. 그와 동시에 소말리아의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려고 했었죠. 그리고 미국이 공습을 하는 그 시간은 인질 구출 시간과 비슷한 시간을 잡게 됩니다. 인질 구출 작전에 도움을 주면서도 교란을 하기 위함이었죠. 이 소식은 한국에도 들려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승인을 받고 알샤바브의 수장을 제거한 것과 동시에 새마을 운동 교육 사업과 방산무기 교류 사업, 수자원 개발 기술 이전 등 총 6개의 사업과 알샤바브 수장의 제거를 조건으로 에티오피아 내 군사 작전과 군사 협력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에티오피아 내에서 군사 작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오만에 있었던 707 특임 대원들은 다시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석회양 선장과 그 외 인질들, 디이소프라피라민의 소재가 파악이 되었고 이번 작전에 투입될 모든 특수부대가 에티오피아 동부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모래폭풍 등으로 인한 실패는 없을 것이라 장담을 하였죠. 미국의 JLTV 전술창 7대에 나눠 탑승한 미국의 델타포스와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은 모래폭풍을 뚫고 A팀과 B팀으로 나뉘어 인질 구출 및 디이소프라피라민 제거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질 구출을 하고 난 뒤 에티오피아군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동될 예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출발하게 됩니다. 단 한 명을 위해서, 국민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들이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갈카유 지방에 도착한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과 미국의 델타포스는 마침내 인질들이 있는 저택에 다다랐습니다. 야심한 밤이었죠. 그리고 이들은 잠시 대기를 합니다. 공습과 디이소프로피라민 제거를 동시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래폭풍이 계속 불고 있었던지라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는 한미연합 특수부대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차량의 소음과 은원패가 보다 수월했기 때문이었죠. 비슷한 시간 한미연합 특수부대의 B팀도 디이소프로피라민인 알샤법의 거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보다 경계가 삼엄했었죠. 디이소프로피라민은 생화학 무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경계가 삼엄한 테러와 비슷했죠. 에티오피아 동부에 도착한 인질 구출팀은 에티오피아군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곳으로 후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디이소프로피라민 제거팀이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소식과 생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한미연합 특수부대 인질 구출팀은 인질들을 에티오피아군에 인계를 하고 다시 지옥 같은 소말리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대원 6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생사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 가지 특이한 전통이 있습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얻게 된 전통이었죠. 그 전통은 바로 단 한 명의 전우도 전장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해 발굴을 위한 전문부대가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과 미국만 존재하죠. 인질 구출하는데 성공한 한미연합 특수부대는 다시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소말리아로 향합니다. 인질들은 건강에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영양실조가 있었긴 했지만 생명의 위협이 갈 정도는 아니었죠. 이들은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서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각국 정부에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족들 품에 들어가겠죠. 또 에티오피아 정부와 케냐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게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디이소프로피라민이 있는 저장창고에 도착한 인질구출팀은 불에 휩싸인 저장창고를 발견합니다. 바로 무너질 것만 같았죠. 상부에서는 즉시 소말리아에서 나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인질구출팀마저 위험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질구출팀은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차량 내에 비치된 분말 소화제를 통하여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대원들을 구조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말리아 인질구출작전 때 희생된 6명의 대원들에 대한 합동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총 6명이었죠. 각각 70 쉘터김 때 3명과 미국 대타포스 3명이었습니다. 큰 폭발이 일면서 그들의 형체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일단은 장례식을 치르기로 합니다. 모두 디이소프로필라민 저장창고를 제거하다 희생당한 대원들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3명의 장례식은 비공개로 치루어지며 모두 1계급 특징과 함께 화랑 노공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차동현 상사, 이재한 중사, 한준혁 중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이 3명의 죽음은 곧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에게 악영향이 올까봐 정치인들이 위해 가려졌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영광이 손질채 없어지는 순간이었죠. 언론에서는 인질들을 안전하게 구출하게 됐다라는 것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 말입니다. 한편 알샤바브라는 거대한 조직은 이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미군이 계속해서 공습을 했고 지휘체계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소말리아 과도연방정부는 계속해서 힘을 길러 내전 속의 소말리아를 되찾을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말이죠. 알샤바브가 없어지고 남부 소말리아는 과도연방정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간 다시 소말리아가 민주적인 나라가 되겠죠. 이상 상식이 비그로물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